2016년 11월 20일 성광 소식입니다. 성광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전교인 찬양축제가 12월 4일 주일 오후 4시 3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각 남녀 선교회가 한 팀으로 구성돼 총 11개 팀이 찬양축제를 합니다. 전교인 찬양축제 후원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는 강태원 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 펩 랠리 두 번째 시간 당신을 응원합니다가 12월 3일 토요일 정오 12시에 5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각 부서 교사들과 2017년 교사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교회 김장이 11월 30일 수요일과 12월 1일 목요일 이틀간 있습니다. 수요일 정오에는 야채 다듬기를, 목요일 오전 9시부터는 김장 담그기를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덕양구 독거 노인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 배달이 12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장갑, 앞치마,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침례식이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5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차 침례 교육이 오늘 오후 1시 40분에 511호에서 있습니다. 성광실버 아카데미 제9기 수료식과 친구 가족 초청 행복 파티가 1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3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초대하오니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사와 모임 안내입니다. 실버 예배 및 성서 대학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각반 소그룹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오늘 오후 1시 50분에 510호에서 11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210호에서 각각 있습니다. 침례교 전국교사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침례교 해피 페스티벌이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충북 음성 글로벌 선진학교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광 엔젤스와 고등부가 참여합니다. 더 샤인 앙상블 연주회가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7시에 3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16년 각 기간별 총회와 예산안 제출이 11월 중에 있습니다. 임원 선출 후 오늘까지 사무실 박진숙 간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회 총회가 11월 27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3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총남선교회 단합대회를 지난주일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과 등록한 지 넉 주인에 되신 분들 중 1, 2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행복한 카페 2층으로, 3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지하 회의실로 오셔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외 소식입니다. 11월의 추천 도서입니다. 조성도 집사의 모친과 박명진 집사 남편께서 지난주 소천하셨습니다. 많은 위로를 담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중이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진 성도의 자녀 최현경 자매의 결혼식이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 CN 천년 웨딩 10층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2시 20분입니다. 김병현 차한샘 성도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난주간 개업한 가정입니다. 충북 음성에서 재배한 현미와 백미를 교회 앞마당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봉사는 3대 가족과 남5구 60 선교회입니다. 조재천, 김애진, 정양숙, 김경석, 이상필, 이재준님이 성광 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앞에 비치된 등록 카드를 기록한 후 헌금 시간에 안내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광 소식이었습니다.